요즘에 보면 이제 황혼 이용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네. 이제 손님들이 선생님들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, 황혼 이혼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예요, 도대체? 외로운 거죠. 질린 거고. 질린다고요? 예. 네. 질릴 수밖에 없는 게, 닷컴 살다 보니까 요즘에 세월이 길잖아요. 그러니까, 한 사람하고 사는 것도 지겹고, 또, 뭐, 남자가 평생 벌어줬는데 잘해줘도 지랄이야. 잘해줘도, 그게 또 외로운 거야. 그냥 쉽게 얘기해서 돈만 벌어다 주다 보니, 뭐그 사람이 뭐 쉽게 얘기해서 뚝뚝하기도 할 수도 있고,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결혼해서 뭐 재혼도 하고, 아니면 뭐 쉽게 요즘은 좀 들어가기 그만 들어 조혼, 이런 말도 있죠. 그런 것도 있고. 근데 요즘에는 황혼 이혼보다 많이 하는, 이혼보다 더 좋은 거는 요즘에 황혼에 요즘에 로또가 있어요. 황혼 로또? 예. 왜냐면 내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, 여러분들 요즘에 왜 나이 들어서 그 실버에 많이 하는 게그 요양보호사들을 많이들 하세요. 요양보호 자격증을 따서. 근데 얼마 전에 요즘에 손님이 왔는데, 내가 점을 보는데 뭐라 그랬냐면은, 벽경사가 터지셨네요. 돈도 들어오고, 또 기회가 생겼는데, 나는 모든 걸 올해 다 가진 해운년인데 자식이 올해는 일이 꼬였네요라고 내가 점을 찾더니, 이분이 하는 말이 정말 자기 올해는 복이 터져서 요양보호사를 하면서,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를 하면 그런 게 많대요. 예를 들어서 그 70대, 80대, 90대 할아버지들이 저기 뭐야, 돈은 있는데 혼자서 외로운 할아버지들이 치근덕거리는 할아버지가 많더래, 이 사람이. 그래갖고 자기는 이 치근덕거리는 할아버지를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한번 만나줬는데, 만나니까 또 몇십만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괜찮더래요. 그래가지고 요양보호사를 할아버지가 그만두라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그만두고, 할아버지 때문에 집도 없는 여자가 집도 생기고 또 차도 생기고 8개월 동안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신 거예요, 이분이. 근데 어느 날에 갑자기 자식들이 알고, 이 할아버지가 자산이 많으신 분이었어요. 많으신 분이었는데,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알고 헤어지라 그래요. 그래서 이분은 진짜로 돈만 딱 생기고,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다 좋았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, 멀쩡했던 아들이 갑자기 사고가 나고 다치고 일이 벌어져서 왜 그러나. 그래서 내가 한 얘기가 뭐라 그랬냐면은, 갑자기 생긴 돈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. 왜냐면 이거는 요행금전이다. 꽁돈이나 마찬가지 돈인데 이런 돈을 그냥 벌었으니 이런 일 벌어지지 않겠냐 라면서 하는 말이, 요즘에는 그런 집만 찾는대요, 요양보호사들이. 아, 그래요? 응. 왜냐면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를 하는 게뭐 진짜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, 요양보호사 솔직하게 얘기해서 파출부래요. 밥해주고 설거지해주고 청소해주고 뭐 씻겨주고 이런 게 많아서, 요양보호사를 정말로 진짜로 요양보호사 하는 분들도 많은데, 그런 집만을 너달라 하시는 분이 있대요, 부잣집으로만.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뭐 쉽게 해서 착취하고, 우리가 쉽게 안 좋은 말을 뜯어먹고 라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는 그런 집에 또 가고 싶대요. 그러니까 이분이 돈 맛을 한 거야. 그러니까 황혼 이용보다 황혼 로또가 많다. 요즘에는 요양보호사가 아니더라고요. 신기한 거 알았어. 그래서 그런 말도 있더라고, 그 사람이. 요즘에는 또 할머니들도, 혼자 사는 할머니도 많을 텐데,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그런 게 요즘에는 참 많더라고요. 황혼에 참 별의별 직업 요즘에는 참 태색이 돼서, 뭐 한쪽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건 요양보호사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서, 여러분들한테 요양보호사도 잘 써야 된다라는 거. 우리 아버님이, 우리 아빠가 잘못 꼬여갖고 내 재산을 탕진할 수 있으니까 요양보호사도 잘 둬라, 그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어서. 황혼 이혼은 일단은 알아서들 해라. 요즘에는 황혼 이혼이 아니라 그냥 너는 나 나는 나, 어느 정도 자식 크고 나면 사람들이, 내가 보면 그런 추세가 그런 것 같아. 너는 너 나는 나가 된것 같아, 요즘에는. 뭐 쉽게 해서 뭐 애가 뭐 커서가 아니라 그냥 너는 너 거든 난내 거든 서로 분리해 가면서 하는 그런 추세? 돈 때문에도 못 헤어지고. 가장 큰 이유는요. 에이, 알겠어. 씁쓸하네요.